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는 젠더 코드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가 될 겁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는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하죠. 대괄호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대괄호 안에서 우리가 저장할 거는요, 0 또는 1을 랜덤하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랜덤 넘버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랜덤 넘버를. 아, 혹시 그 수업 진행하기 전에요, 그 여러분들 그 코드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 아, 그 노트북 다 열려 있으시죠? 네. 파이썬 노트북 다 열려 있으실 거고요. 혹시 연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저도 연결을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 연결이 되고 나면 위쪽에 코드 중에서 우리가 랜덤 넘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했었던 코드가 중간에 있을 거예요. 네, 뭐 거기를 찾아서 실행하기가 여기 있네요. 그죠? 구글 콜앱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요, 그 새로 노트북을 딱 열었을 때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나간 코드들이 실행이 안돼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임포트도 지금 안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처음부터 코드를 다 실행을 해볼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 전체 실행을 하시면 돼요.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하시면 그첫 번째 셀부터 전부 다 이렇게 차근차근 다 실행을 해 나가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임포트 문도 실행이 다될 거고요. 아마 실행이 다 끝나 있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포트 같은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임포트를 해버려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임포트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그 모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랜덤 점 난수 정수를 만들어낼 때에는 rand rang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0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0과 1이죠.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까지로 난수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요렇게만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요, 난수 한 개를 만들어내서 그 난수 한 개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난수들을 10번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몇번 반복하셔야 되냐면 10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10번 반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for in range.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젠더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 먼저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네,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글자 크기 좀 작으세요? 그렇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1과 0이 10개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젠더 코드에서 숫자를 하나씩 꺼낼 거예요. 젠더 코드에서 숫자를 하나씩 꺼내면서 그 숫자가 1이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내고요. 숫자가 0이면 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10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 리스트는 genders라고 하는 리스트고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값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혹은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메일은 어떤 경우에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면 되냐면 숫자가
뭐랑 같으면? 0이랑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자야?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있죠. x가 도대체 어디서 꺼낸 값이냐? x가 0이면 male이라고 하는 female 문자열을 리스트에 저장하고 x가 0이 else 아니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x가 어디에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for x in 어디서 꺼내면 돼요? gender cause에서 꺼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gender code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위쪽에서 만든 거죠. gender code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값이 0이면 male 그렇지 않으면 female을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일 때는 female이 들어갔고요. 0일 때는 male이 들어갔어요. 0일 때는 male이 들어갔고요. 1일 때는 female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되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쪽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숫자를 0과 1두 가지만이 아니고요. 0, 1, 2세 가지를 저장하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랜덤 넘버 만들어내는 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젠더 코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랜덤 점 랜드 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시작하는 값은 0부터 끝나는 값이 2까지이기 때문에 3보다 작을 때까지. 그쵸? 자, 이거를 몇번 반복하면 될까요? in range 10번. 네, 이렇게 10번 반복하면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append. 또 반복하면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append. 이 과정을 10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0, 1, 0, 2, 1, 1, 2, 1, 0, 0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0과 1과 2, 10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 0이면 male, 1이면 female.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숫자 2가 있죠. 2이면 unknown이라고 저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번 문제여서. 이번 문제예요. 그쵸? 자, 이거는 if else 표현식을 조금 응용하시면 돼요. if else 표현식을. if else 표현식을 어떻게 응용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만들면서 볼까요? genders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요. male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을 할 거예요. 언제? x의 값이 0일 때. 그죠? x의 값이 0이면 male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1인 경우와 2인 경우 또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괄호를 해주시면 돼요. 괄호를 해주시면서 female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겠다. 언제? x가 1일 때. 그렇지 않으면. 그때 뭐라고 만들 거예요? unknown이라고 만들 거예요. 자, 코드 이해되십니까?
X가 0이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두 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X가 1이면 female. 그렇지 않은 그것도 아니라면 unknown을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 X라고 하는 숫자예요. X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있는 값이냐라고 하는 거를 써 주셔야 돼요. 이거는 form을 만듭니다. for X in 어디에서 꺼내면 돼요? gender cause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내면 돼요. gender code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를 꺼내서요. 값 하나를 꺼내서 만약에 그 값이 0이면 이 메일. 그렇지 않고 x가 1이면 female. 그것도 아니라면 즉 0과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그때는 unknown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출력 값을 볼까요? 젠더스의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숫자가 0이에요. 그래서 mail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매핑이 됐어요. 두 번째 숫자는 1이에요. 1은 female. 세 번째 숫자는 0, male. 네 번째 숫자는 2. 네, unknown이라고 매핑이 됐죠. 1은 female. 그쵸? 그 다음에 또 1이 있죠. 그럼 또 female. 그 다음엔 2가 있죠. 2는 unknown.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세요? 이게 그 값을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조건에 따라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의 조건들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값들이 다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if else 표현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if else 표현식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if else 표현식이라는 거는 값, 조건문, else, 두 번째 값. 요렇게 쓰는 게 if else 표현식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위쪽에도 바로 있었죠. 조건을 만족하면 앞에 있는 값,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값을 선택하겠다. 이게 if else 표현식이에요. 이것도 그거죠. 조건을 만족하면 메일이라고 하는 값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선택하겠다예요. 근데 괄호 안쪽이 다시 한번 if else 표현식이 들어가는 거죠. 0이 아닐 때 1이면 female, 그렇지 않으면 unknown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2번 문제를 제가 과제로 드렸던 이유는 if else 표현식을 우리가 if, else if와 같은 형식으로도 if else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예요.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시죠? 네, 그러면 다시 마지막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요, 0 이상 10 미만의 정수 난수,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 숫자죠. 10개 숫자를 가지고 있는 numbers 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10개의 난수를 가지고 있는 0부터 9까지의 numbers 2를 만들어 보자. 예. 자, 그러면 1번, 2번 하나씩 셀 하나씩 할게요. 자, numbers 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리스트예요. 그렇죠?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리스트에는 random.randrange를 저장하면 돼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거를 몇번할 거예요? in range 10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출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s 1번 하고서. 네, 아마 여기 순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숫자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뭐 0에서부터 10보다 작은 0에서부터 9까지의 난수들이 랜덤하게 순서가 저장되어 있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만들어 볼게요. numbers 2번이라고 만들게요.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변수 이름만 numbers 2라고 바뀌면 되는 거고요. random.randrange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numbers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게 2번입니다. 자, 3번은 뭐냐면 numbers 1과 numbers 2에서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합계를 저장해 보자. 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끼리,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끼리, 세 번째 숫자는 세 번째 숫자끼리 더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 더하기 첫 번째는 5 더하기 1, 두 번째는 0 더하기 9, 세 번째는 6 더하기 2, 네 번째는 7 더하기 5 이런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아마 요거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리스트 컴프레헨션을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포문을 이용하셔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나 리스트 컴프레헨션이나 어떤 것도 다 좋지만, 하실 때, 레인지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첫 번째 숫자는 인덱스가 0. 두 번째 숫자는 인덱스가 1. 세 번째 숫자는 인덱스가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문자를 만드는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numbers 1번에 i 번째를 꺼내고 더하기 numbers 2에 똑같은 인덱스 i 번째에 있는 원소를 꺼내서 두 개를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numbers 1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i 번째 원소를 꺼내고 더하기 numbers 2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꺼내서 값을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반복하면 돼요? i라고 하는 값이 range로 반복하면 되죠. index for i in range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 될까요? 10이라고 하면 되죠. 인덱스는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여기는 변수 이름을 줘야죠. 위쪽에서는 변수 이름 for인 구문에서 변수 이름을 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변수 이름을 줘 봐도 그 변수가 리스트에 어펜드하는 할때 사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 있는 구문에서는 for인에서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i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죠. i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야 그래야 그 i라고 하는 값으로 numbers 1의 0번, numbers 2의 0번 두 개의 값을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range에서 두 번째 숫자 꺼내면 i는 1이 되겠죠. numbers 1에 index 1번, numbers 2에 index 1번. 두 개의 값을 더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5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9니까 그냥 9네요. 그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여기 2죠. 6 더하기 2니까 8. 맞죠? 제일 끝에만 볼까요?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5죠. 네. 잘한거 맞죠? 자, 요 아마 요렇게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파이썬에서는요, 이렇게 인덱스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덱스를 쓰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요, 인덱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거를 보여드릴까요?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우선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작성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x 더하기 y를 하면 돼요. 그런데 x라고 하는 숫자와 y라고 하는 숫자를 각각 꺼내면 돼요. 어디에서 꺼내면 되냐면 numbers 1번과 numbers 2번에서 꺼내면 돼요. 자, 이거 함수입니다. zi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zip. 여러분들 zip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압축 파일? 압축 파일 생각나시죠? 또 다른 거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지퍼. 지퍼. 지퍼에서 그 지퍼의 집이 이거예요. 지퍼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퍼 잠글 때 생각해 보시죠. 잠바나 뭐 그런 거에서. 왼쪽에 요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렇게 맞물리죠. 요렇게, 요렇게 맞물리지 않아요? 그쵸, 맞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맞물린단 말이에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하나씩 요렇게 물리면서 그게 잠긴단 말이에요. 그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zip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zip이라고 하는 함수는 반복문 안에서 사용되는, for in 구문에서 사용되는 함수예요. for in 구문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주느냐? 어떻게 그 동작을 하느냐? zip은 두 개의 리스트를 엘리먼트로 전달을 받아요.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요. 두 개의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묶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묶어주냐면, 반복을 할 때마다 첫 번째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고요. 두 번째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요. 그러니까 동시에 꺼내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리고 원소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첫 번째 리스트와 두 번째 리스트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동시에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가 몇개 필요할까요? 변수가 두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저장할 변수, 두 번째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for인 구문에서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해 주시냐면 두 개를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저장할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저장할 변수. 그래서 그 변수들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계산하고 그거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반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리스트에서 두 번째 값, 두 번째 리스트에서 두 번째 값을 동시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값을 x에, 요 값을 y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동작하는 방식 아시겠죠? 그래서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때요? 위에서 계산된 결과와 아래에서 계산된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주죠.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잘 알아두시면은요, 요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쓰는 게 오히려 시각적으로 더 좋지, 더 읽기 편하지 않아요? 두 개의 숫자 x, y에 대해서 우리는 x 더하기 y를 저장하겠다. 리스트에 어펜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x하고 y는 어디서 꺼낼 거냐? numbers 1과 numbers 2에서 각각 하나씩 꺼내겠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집이라고 하는 함수였지.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과제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 더 있죠? 그러면 multiplication. 네, multiplication 보도록 할까요? multiplication에 대해서는 여기 집에 대해서 집으로 하는 방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multiplications 이렇게 하기로 했죠. 변수 이름을. 그죠? 자, 여기도요. 여기는 우리가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를 저장할 거냐면 x 곱하기 y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x와 y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for x, y. x와 y에 대해서 x 곱하기 y의 값을 리스트에 어펜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디서 꺼내야 돼요? in. 집으로 묶여 있는 거에서. numbers 1번과 numbers 2번이 집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x와 y를 같은 인덱스 있는 녀석들끼리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죠. 첫 번째 숫자가 5예요. 첫 번째 숫자가 5고요. numbers 2에서는 1이에요. 5 곱하기 1이니까 여기가 5. 그죠? 자, 두 번째 숫자 볼게요. numbers 1에서는 0이고요. numbers 2에서는 9예요. 0 곱하기 9니까 0이겠죠. 세 번째 숫자 볼까요? numbers 1에서는 6이고요. numbers 2에서는 2예요. 6 곱하기 2니까 12가 되겠죠. 다른 거안 봐도 되겠죠? 제일 마지막 것만 볼까요? numbers 1에서 제일 마지막 원소는 2. 그리고 numbers 2에서 제일 마지막 원소는 3.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네. 잘 계산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5번은 multiplications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계산하자. 이거는 제가 과제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리스트 컴프레헨션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부 다 계산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는 무슨 함수 이용하시면 될까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um multiplications 이렇게 하면 123.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123인가 봐요. 네, 요거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total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 total이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는 하나씩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for in 어디에서? multiplications에서 total에다가 더하기는 하고서 x를 더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토탈 값을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 123.
똑같은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0이고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멀티플리케이션스에서 첫 번째 값을 0에다 더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에 무엇을 더할 거냐면 여기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 12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어디까지? 끝까지 더해 나가겠죠. 제일 마지막에 6까지 더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출력한 거죠. 이게 썸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어떤가요? 잘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가 제가 과제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뭐 과제 하시면서 질문 주셨. 되셨죠? 자, 그러면 과제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그 질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 중간에 하나를 더 넣을게요. 자, 여기서는 다차원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리스트. 다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 리스트는 1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인 거고요. 3차원 리스트는 2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2차원 리스트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리스트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안쪽에서 첫 번째는 1, 2, 3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4, 5, 6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7, 8, 9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게 다차원 리스트예요. 뭐 다차원 리스트라고 별다른 건 아니고요. 별다른 건 아니고 첫 번째 원소가 1차원 리스트, 두 번째 원소도 1차원 리스트, 세 번째 원소도 1차원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2차원 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2차원 리스트들을 또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3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다차원 리스트의 인덱싱에 대해서 차원 이라고 할까요? 2차원 리스트의 인덱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뭐라고 출력할까요? 뭐라고 출력할까요? 네, 맞습니다. 해보면 되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차원 리스트예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리스트. 그러니까 인덱스 0번 그러면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원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차원 리스트니까 1차원 리스트는 다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인덱스 0번. 여기까지가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그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인덱스 0번. 이렇게 할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숫자 1이 되는 거죠. 숫자 1. 이해되십니까? 이게 2차원, 그러니까 1차원 리스트는요, 1차원 리스트는 인덱스를 하나만 갖는 거예요. 2차원 리스트는 인덱스를 몇 개를 갖는다?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 두 개를 갖는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3차원 리스트는 인덱스를 몇 개를, 3차원 리스트는 인덱스를 몇 개를 가질까요? 3차원 리스트는 인덱스를 3개를 갖겠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자, 그럼 연습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2차원 리스트에서 6이라고 하는 값 하나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6이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인덱스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매트릭스, 인덱스. 자, 인덱스 두 개가 있는데, 1, 2,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덱스 0번이에요. 그럼 여기는 인덱스 1번. 그럼 여기 첫 번째가 인덱스 1번. 그리고요, 그 안에서, 요 안에서 인덱스 0, 1,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인덱스 2번. 이렇게 하시면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2차원 리스트에서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원 리스트와 for 반복문.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별다를 거 없어요. 2차원 리스트라고 해서 for문을 사용하는 게 별다른 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for x in matrix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프린트 해볼 x를 프린트 할게요. 어떻게 프린트 할까요? 이렇게 프린트 하겠죠. 그렇죠?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그건 뭐예요?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복하러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원소 꺼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그럼 7, 8, 9라고 하는 리스트일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리스트에서 하나를 꺼내면 그거는 1차원 리스트.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그것도 1차원 리스트. 세 번째 원소를 꺼내면 그것도 1차원 리스트. 자, 제가 여기 변수 이름만 한번 바꿔볼게요. 변수 이름만 여기를 row라고 바꾸면 여기 어떻게 바꾸면 돼요? row라고 바꾸면 되겠죠. 영어 단어로 row라고 하는 게 뭐예요? row라고 하는 게 행이란 뜻이죠. 행.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자, 그러면 값을 하나씩 꺼내고 싶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꺼내고 싶은 게 아니라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는 4, 5, 6 이렇게 꺼내고 싶어요. 반복문 몇번 쓰면 될까요? 반복문을 두번 쓰면 되겠죠. 두번 쓰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r row in matrix.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겠다 라는 뜻이죠. 얘를 꺼내면 그건 뭐가 돼요? 처음에 꺼내면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안에서 X in row 이렇게 할수 있겠죠. 맞아요? 매트릭스에서 원소 한 개를 꺼내면 그게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되니까, 그러면 그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뭐가 될까요? 처음에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하면 되죠. 자, 여기서는 뭘 프린트하면 돼요? X를 프린트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프린트문에 대한 그 기능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이 프린트 구문은요, 옆으로 출력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row in matrix for x in row.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에서 프린트를 하는데 일단 x를 프린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쉼표를 하니까, 자, 힌트들이 있어요. SEP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고, AND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고, 뭐 FILE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고 등등등 이런 아규먼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Separator는 빈칸, AND, 자, 여기 보세요. AND가 뭘로 돼 있죠? Backslash N은 줄바꿈이었죠. 우리 자바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요, 그한줄한줄 출력될 수 있었던 이유가, 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무엇을 자동으로 넣어주고 있었으니까, 줄바꿈을 넣어주고 있었으니까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And 이거를 여기다 공백 하나를 넣을까요? 공백 하나. 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모든 숫자들이 어떻게 출력이 됐어요? 모든 숫자들이 옆으로 출력이 됐죠. 네, 줄바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바꿈. 그럼 만약에 안쪽 for loop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랑 같아요? and가 줄바꿈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줄바꿈. 거죠. 볼까요? 이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 파라미터 요거 잘 봐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질문 없으시면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